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이렇게 모함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거야. 들어가시죠. 그걸 밝히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? 그럼 반드시 밝혀야지.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야. 아시죠? 김갑철 씨 아시죠? 김갑철 씨한테 영종도 은하백화점 부지에 알받게 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있습니까? 이 일이 문제될 것 같자 김갑철 씨를 납치, 감금한 사실은요? 생명을 위협하면서 협박했다고 하던데요.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십니까? 이태성 씨! 대지 신문이 필요해서 일간 한 번 더 나오실 수 있습니다. 이태성이만 잡아쳐 놓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. 뺑소니 사고 관련해서 하정 씨 한 번 전화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 네. 당신 여기 왜 있어? 이거 다 당신이 만든 일이야? 그래? 선을 넘은 건 이태성 사장님입니다. 하성재! 들어가 봐요. 먼저 가볼게요. 우리 아빠 어딨어요? 네? 지금 조사 중이라 돌아가 계십시오. 조사실이 어딘데요? 빨리 말해요. 조사실 들어갈 수 없고요. 네, 밖에서 좀 기다리십시오. 우리 아빠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? 왜 얼굴도 못 보게 하냐고요? 예가야. 엄마. 어떻게 됐는데? 네 아빠는? 조사 받고 있대. 조사를 왜 받아? 눈 뜨면 회사 밖에 간 데가 없는 사람이 납치 감금은 무슨... 그럼 조사를 왜 받냐고? 나도 몰라. 형사들이 주총장 들이닥쳐서 그냥 끌고 왔어. 아빠 어떡해 엄마? 아빠 어떡해?